이 미투는 미투끼리 통하는 거 봅니다. 이렇게 네, 곽상도 의원입니다.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정권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게재돼서 미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민병도 의원의 페북에 보면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원정권이라는 글을 올려뒀다가 미투 의혹 제기된 전 여자친구의 글이 인터넷을 달구자 이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. 이 미투는 미투끼리 통하는가 봅니다. 이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는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딸 태국 이주 사유에 대해서 지금 숨기고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딸과 관련된 경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국민들께 답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. 국회의장, 문희상 국회의장, 국회의장 공간의 세대주가 며느리인지 또 손자가 국제중학교에 배정되어서 진학이 예정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, 최강욱 비서관 기소 전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외부와 통화하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외부에 나가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물어도 답변이 없습니다.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인들 국민들께 이 답변을 하겠습니까? 민병도 의원 페북에 글 내렸습니다.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. 모두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기에 바쁩니다. 청와대에서 1분 1초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,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부터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.